마을에서 좀 떨어진 나지막한 산 언저리. 농부는 논과 밭에 그리고 산에도 봄을 뿌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종균이에요. 저기다 구멍에다 이제 하나씩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표고버섯. 영양이 풍부해 신이 만든 불로장생 식품이라 불리는 표고버섯. 참나무에 구멍을 뚫어 버섯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종균을 넣어주면 1년 후부터 꽃을 피웁니다. 서울 아가씨인 아내는 송촌리 토박이인 남편을 따라 30여 년 전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부는 버섯 농장뿐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브로콜리도 시작했는데 요즘 골칫거리가 생겼다는군요. 전부 뜯어먹은 자리 이거 전부 이런 게 세상에 진짜 이파리가 거. 없네요? 네? 이파리가 없어요. 아 이걸 먹죠. 이제 이걸 잘라 먹으니까 다행히 뭐 이런 데서 싹이 올라와 주면은 네. 이제 여기 쉼터 우리 여기서 네, 쉼터에 이제 여기 나무가 이제 우거지면은 네. 잎이 피면은 아주 그냥 그늘이지니까.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거 밤나무죠. 30년 가까이 지어도 쉽지 않은 게 농사지만 고향만큼 마음 편한 곳도 없었습니다. 송촌리에 관해서라면 조규훈 씨는 박사로 통하죠. 지금 가치가 있죠? 예. 옛날엔 마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이 저 양지바는 쪽으로 쭉 있었죠. 예. 여기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이니까 아주 뭐 몇백 년 전 얘기니까 저 치료사 산적대들이 그 김이 뭐라고라는 일로 해서 노략질을 많이 해갔어요, 여기 와서. 아, 진짜? 예, 예.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 풍수를 보니까 이 고개를 넘으면 도둑이 안 된다 이거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밀로 넘겨온 동네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 마을이 명당이죠. 저희 동네 들어오는 분들은 빈손으로 들어와도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또 돈을 벌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살고. 화수분까지는 아니어도 부부에게 역시 송촌리는 명당 중의 명당. 하우스 안은 가지모종 차지지만 사시사철 땅을 잃고 안 짓는 농사가 없습니다. 뭐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우리가 저 직접 이제 옮겨 심으세요? 네, 옮겨 심는 거죠 이게. 아... 한 이게 한 만 폭 되거든요 지금. 에이... 이제 뭐 천여 폭은 좀 팔고 네. 이제 한 8천 폭에서 9천 폭씩이죠. 요즘에는 아침에 몇 시부터 일하세요? 요새는 좀 한 7시 넘어서요. 네. 일찍 가셨는데. 네, 가지 딸 때는 한 5시에 일어나서 가지 따고요. 겨울에는 좀 쉬셨어요? 겨울에는 이제 왜 또 버섯 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쉴 새가 없어요. 1년 내내 바빠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취향도 닮아가나요? 두 분이 옷 색깔 맞추셨나 봐요. 네? 아니 입다 보니까 그렇게 아침에 추워갖고요. 낮엔 또 덥고 아침에 춥고 이래갖고 옷을 누가 봐도 부부인 줄 알겠어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둘이라서 힘든 줄 몰랐다는 부부. 이제 쉴 법도 한데 또 일입니다. 아니 부인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요? 서울 토백이에요. 완전히 그 토백인데 시골에는 머물고 쫓아내려갔다 고생받았지. 네? 시골이 이런 줄 몰랐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껏 살았는데 일을 잘해요 또. 손이 빨라요. 나 몇 배로 하거든요. 아, 손이 빠르니까. 그래서 참 일은 뭐 아마 동네 여자들 중에 뭐 제일 잘한다고 봐야죠. 그럼 욕해를 가야 동네분들이 집안을 잘한다. 아니 말로 잘해도 부추인데 그냥 잘하는 거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꽃다운 청춘 남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펜팔로 사랑을 키운 시간만 장장 5년. 아내는
남편의 한결같음에 반했답니다. 서울로 오신 거, 결혼 시집 오신 거 후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후회 안 하겠어요. 할 때도 있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시골을 왔나 그런 생각 드는데. 시골도 안쓰러워해죠. 시골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은 다들 안쓰러워했는데. 아이, 그래도 뭐. 저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골이 좋아요. 이 정도면 찰떡궁합이라 할 만하죠. 저런 거 달래도 가르다라 갖고 이거 다듬으려는 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다듬어다 주면 먹고. 봄이 되면 집 앞 텃밭은 부부에게 풍요로운 곳간이자 놀이터입니다. 부추. 조규훈 씨는 당뇨를 앓고부터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자연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부추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남자한테 좋은 거지 이게. 부추가. 부추는 추위와 더위에 강해 천연 자양강장제라 불린다죠. 이거 넣고 빈대떡 부쳐 먹고 이래도 맛있어요. 어, 다 지천이 먹을 거지. 겉절이 먹지. 요새는 먹을 게 많아. 부지런만 하면. 원래 이 나물은 내 담당인데. 아, 직접 뜯으세요? 아우, 산나물이면 내가 다 뜯어다줘요. 저는 나물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뜯어다 주면 먹고. 농약 한번 뿌리지 않은 무공의 채소라지만 그가 요즘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